자, ITSC는 미국 TV 방송 표준입니다. 전에는 NTSC라고 그랬었죠. 요게 이제 아날로그일 때고요. 요거는 이제 디지털일 때입니다. 유럽은 DVB-T, 일본은 ISDB-T. 요거는 뭐 거의 뭐 얘들 베꼈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이 ATSC는 하나의 캐리어를 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여러 캐리어를 쓴다는 것은 OFDM이라는 거죠. OFDM. OFDM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예요? 8 VSB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 여기에 보면은 얼마? 19.39 Mbps. 19.39 Mbps. 자, 요 속도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요 계략도 여러분들이 한번 아셔야 돼. 자, 트랜스포트 스트림. 이게 100. 188바이트 짜리죠. 얼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시스템이라고 그런다. MPEG 시스템. 그래서 자, 여기 비디오 오디오 MPEG-2, 돌비, AC-3. 그러면은 대략 여기서 한 요 정도로 이제 오디오는 얼마? 요 정도.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거야. 데이터나 1메가 정도. 그 다음에 PSIP. 자, 여러분들이 이제 PSIP가 뭐예요?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보내주는 거야. EPG라고 하는 거. 얘가 한 750 정도 될까? 그 다음에 PSI. PSI가 한 75.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 정도 나오나요? 빨리 한번 더해봐. 16메가로 한번 해볼까? 16, 그러면 17, 18.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응? 더해봐, 빨리. 19.28 안 나오지? 여기서 누가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비디오예요? 오디오는 얼마 안 되네. 요새 이슈가 되는 게 데이터야, 데이터. 데이터 방송. 응? 한 1메가 정도 먹어. 응? 프로그램 가이드 보내는데 한 750K 정도 먹어. 그리고 요 PSI가 뭐냐면은, 자, 이거 보자. PAT, 뭐, PMT. 아,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심플하게 만들려고 그냥 하나 이렇게 있는 걸로 지금 얘기한 거야. 알겠어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뭐, 이거를 몇 개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 가지고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은 더 쉽지. 자, PAT. PAT. 전체 스트림에 각 프로그램 PID를 여기다 표시. 그러니까 프로그램 어소시에이션 테이블이야. 프로그램 어소시에이션 테이블. 그래서 전체 스트림에
각 스트림 PID를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겠어요. 이건 뭐야? 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뭐 오디오, 비디오 이런 거 있지? 그거 이제 스트림에 PID를 표시해 줘. 이게 이제 PSI라 그러는 거야. PSI. 자, 요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요거는 EPG 보내는 거. EPG. 응? 요거는 데이터 방송하는 거. 응? 요거는 오디오. 요거는 비디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유효 데이터율이거든. 이 유효 데이터율이요. 예, 19.28 넘어가지 않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래서 전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요 그림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간단하게 그냥 이걸 다 날려버리고 하나로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얘기를 한 거야. 아, 이렇게 되면 복잡하잖아. 처음인데 심플한 게 제일 좋잖아. 하나로.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카메라가 있겠지.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이거 아니야? 응? 이게 MPEG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여기를. 변조 또는 전속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죠? 뭐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되겠어요? 소스 채널 모듈레이션. 소스 채널 모듈레이션. 자, 그러면 우리나라 방식이 ATSC 1.0이죠. 자, 요거 대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 이건 유럽 방식이에요. 자, 먼저 자, 보세요. 요 값이, 요 값이 작다, 크다.
자, 보세요. 요값이 작다 크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커버리지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래요? 임계치라 그랬잖아. 임계치. 스레스홀드 레벨이다. 스레스홀드 레벨이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15dB다. 얘가 만약에 18dB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몇 배? 이거 64배 했었죠. 그러면 요 15dB하고 18dB 얘가 작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 얘가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이 임계치 스레스홀드 레벨이 15dB가 돼야지 나오는 거하고 18dB가 돼야지 나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이게 얘는 자 잘 보세요. 18dB죠? 3dB 차이가 있지? 그러면 얘는 더 커야지 나와야 된다. 더. 이게 캐리어가 더 커야지만이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다는 거는 캐리어가 작어도 여기 방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계치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임계치가 작은 게 좋은 거야. 스레스홀드 레벨이 작은 게 좋은 거야. 이게 북미라면은 이게 유럽이야. 유럽은 3dB나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유럽 방식은 요 지점에서 방송이 안 나오는 거야. 응? 요 지점에서. 왜? 얘는 요 지점이 15dB 지점인데 유럽은 여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은 여기 정도가 돼야지 이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 상관관계는 이해되십니까? 임계치가 낮아야지 멀리까지 나온다. 그래서 넓은 커버리지를 갖는다. 이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 잡음에 대한 강인성.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드 솔로몬 코드를 씁니다. 리드 솔로몬 코드를 쓰는데 유럽 방식보다 얘가 더 길어요. 유럽 방식보다 길쌈 인터리버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이런 강인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P, A, P, R. 배우셨죠? Peak to Average Power Ratio입니다. 자, 유럽 방식은 뭐 쓴다 그랬어요? OFDM 방식을 쓴다 그랬어요. OFDM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뭐야? PAPR이 크다는 거지. PAPR이 크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북미는 PAPR이 작다는 것이 장점이지. 장점. 장점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타부 채널, 요 타부 채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6, 7, 8, 9, 10, 11, 12, 13.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9번 서치, 11번 서치, 7번 서치. 맞아요? 여기 안 서치. 응? 그지? 이게 타부 채널이라 그런 거야. 자. 알겠어요? 타부. 자, 그래서, 예, 이제 간섭 제거가 더 우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DTV가 기존 아날로그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바뀔 때 의미를 가졌던 얘기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뭐 지금은 뭐 아날로그는 아예 안 쓰니까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에 비해서 이 방식이 갖는 장점은 하나, 둘, 셋, 넷.
간섭 제거라고 하자거나. 응? 장점이 있어요. 단점도 있지. 단점은 얘기 안 해도 얘는 OFDM 방식을 쓰지? OFDM 방식을 쓰지? 그러면 뭐야? 이동 수신이 불리하지. 그래서 TDMB가 나왔던 거예요. 이걸 쓰면서 이동은 어떻게 할래? 어? 그래, DMB 가지고 할 거야. 그래서 TDMB가 나온 거야. 이동 수신에 불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한번 더 비교를 해드릴 거고.